그래서 앞으로 어떤 장르를? 최대한 해보지 못했던 걸? 예서를 보면서 부잣집 딸 역할, 김보라가 풀어가는 부잣집 딸은 어떨까 하지는 않고 좀 다양한 장르로 사람들에게 연기적으로 이미지 변신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해나와 완전 반대되는 부잣집 딸내미 역할을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. 우리 회식 안 해요? 엄마 카드로 고기 콜? 저 엄서의 관장님 딸인 거 다들 아시죠? 엄마가 비밀로 하랬는데 세상에 비밀이 어딨어요? 안 그래요? 성크리터님?